안녕하세요, 여러분. 뭐든지 해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뭘 만들지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만들 거냐면 이 슈퍼 루틀라와 카라 여우 얼굴과 별과 벨벳과 그리고 리본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걸 쓸만한 재료는 고무줄이 한 개랑 우리 손이면 되고요. 그러면 만드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무줄을 한 장 준비합니다. 먼저 고무줄을 앞면, 뒷면은 상관없이 그런데 만약 가져왔을 때 꼬이면 이렇게 평평하게 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여기다가 꼬이면 안 됩니다. 꼬이지 않게 이렇게 평평하게 넣어줍니다. 이 엄지와 검지에 쏙 넣는다는 거죠. 넣을 때는 어떤 각도가 좋냐면 주름이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있죠. 끝날 지점 여기, 여기, 왜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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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있죠. 여기에서 제일 위칸. 여기, 여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고정해서 놔주시고요. 이쪽 검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치, 다섯 개 있어요. 이게 겹쳐있고 한 개는 위치 떨어져 있죠. 이쪽 가운데에다가 걸어줄 거예요. 검지 같은 부분에는 이쪽 가운데에다가 걸어줍니다. 나중에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검지 올라가다가 이제 이렇게 손을 넣고요. 이쪽을 올리세요. 이쪽으로 올리시고요. 이쪽을 뺍니다. 그러면 여우 얼굴이 되는데요. 이쪽이 정말 피 선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선은 안 바꿀 거고요. 지금 먼저 별을 만들고 있는데요. 먼저 여우 얼굴이 완성됐어요. 여우 얼굴 잠깐 새끼손가락에 걸어줄게요. 됐고요. 그러면 이제 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을 만들려면 일단 코인 X자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병원에도 가면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걸 만들 건데요. 먼저 이쪽을 돌립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에 걸어줍니다. 그다음에 1번, 2번 줄을 잘 기억하고 이 맨 위에 있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2번이고요. 그 맨 밑에 있는 게 3번인데요. 1번 당기고 2번 당기고 3번을 당겨줍니다. 이런 거는 잘 못 봤으니까 2번, 2번, 3번. 됐나요? 그럼 이건 이 손가락이 그대로 잡고 있지 않고 엄지로 걸어줄게요. 엄지로.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방금 전에 이쪽 건 손가락으로 이쪽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잠깐만요. 이쪽을 엄지로 간다고 했지요. 여기까지 엄지로 이렇게 이쪽 엄지로 간다고 했지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별이 됐어요. 이제 이거 벨벳도 넣어줘요. 이쪽 두 개를 놓치면 안 되는데요. 일단 이쪽 두 개를 놓고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손도 들지면 이렇게 됩니다.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이걸 잘 잡고 이 안쪽에 있는 부분만 잘
터치해가지고 잡고 주름까지 옮기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옮기는 것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이 잘 풀리지 않게 해야 돼가지고요. 이제 리본을 한번 만들어볼건데요. 리본은 풀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냥 대리밴드에서 빼고 쭉 잡아줍니다. 쭉 잡아줍니다. 자, 리본을 만들었고요. 이제 슈퍼울트로 칼만 남았지요. 일단 물빠쓸 수도 있으니까 다 집어넣을게요. 자, 풀 때는 이쪽 두 개 만약 이렇게 돼있죠. 이쪽 두 개 잡고 풀면 됩니다. 별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열을 보고 코 하나 둘 셋 별 됐죠? 테드밴드 전 이쪽 안 옮겼습니다. 그냥 테드밴드 때 이렇게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제 슈퍼울트를 만들 거예요. 자, 이쪽 손 아프니까 이쪽 손으로 할 건데요. 이쪽 손도 아까 전에 많이 썼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도 아플 거니까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쉿. 이런 반대쪽이랑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구부립니다. 그러면 됩니다. 구부리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넣고 그리고 이렇게 이게 바지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슈퍼울트였거든요. 바지예요. 바지로 될 거예요. 이제 칼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이 칼은 제가 제작한 거고요. 이 칼은 일단 이 두 손가락만 넣으면 됩니다. 넣고 또 넣고 그런데 이거 작게 작게 이쪽 옮기고 이쪽 옮기고 그러면 칼이 되죠. 작은 칼 작은 칼이었다가 헛 작은 칼이었다가 헛 이 부분을 막 여러분들 쉬워요. 그냥 헛 그냥 잡아당기면 돼요. 이쪽 잡아당기는 거 아닌데 그냥 잡아당기면 돼요. 이걸 다른 방법으로 만들 때는요, 일단은 이렇게 걸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붙이고 좀 더 그리고 이쪽을 구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잡아당기면 아까 전에 그 칼이 됐죠.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한번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원래 만드는 거는 이렇게 슈퍼울트에서 노래 이제 뭐가 달르냐면요, 이쪽을 고정으로 달아야 되는데 고정으로 달까
뭐가 달랐냐면요, 이건 뭐 잘 못 고정해가지고 이거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걸릴 수가 없어요. 제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꼬고 하면은 여기가 또 가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가르쳐준 슈퍼트라 방법으로 하면 이쪽이 넓죠. 어느 쪽이나 하면 이쪽이 넓죠. 그게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 고무줄 세트를 만들어봤는데요. 내일은 한번 팽이접기나 다른 영상으로 그럴게요. 팽이접기는 아니고 하여튼 뭐로 찍을지는 아직 고민 중이고요. 그러면 내일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잘 따라줘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세요. 꼭 잘 차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 지금까지 모두 배웠습니다.